자, 그러면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요. 네. 염이사님 얼른 모시고 바로 네. 개장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이 조금 늦었네요. 59분입니다. 네. 네, 바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올라서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출발이 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3,000포인트는 일단 다시 회복을 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모두 다 강세 출발인데 NC소프트만 좀 출발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신작 게임 나왔는데 네. 아직은 뭐 매출 순위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 대만에서 1등하고 한국에서는 3등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애플 앱스토어에만 나왔어요. 순위가. 네. 근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10% 급락 출발할 걸로. NC요? 네. 네. 리니지 W가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반응이 안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것까지는. 아, 여튼 네. 주가는 굉장히 안 좋게 지금. 네. 매출 순위는 아무튼 나온 걸로는 iOS가 한국은 3등, 대만은 1등. 이렇게 일단은 기록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좀 시간 지나야 나오니까 그거 말고는 뭐 다 출발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저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화천대유 때문에? 화천대유요? 네? 아, 그랬을 수도 있네요. 네? 아니 그저 김택진 아 김택 그거 뉴스 있잖아. 그럼 네. 어제 빠졌어야 되는데. 아 그런가? 어제는 오히려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리니지 W에 대한 이제 변동성 같아요.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며칠 정도 변동성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출발은 했고요. 삼성전자가 71,200원 다시 또 뭐 힘겹지만 1% 이상 강세 출발했고 SK하이닉스가 1.49% 정도 출발을 좀 해줬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강세 뭐 출발을 좀 다 보여줬고 두산중공업이 오늘도 한 3% 정도 주가 오르는데 중국에서 앞으로 15년 동도 그 원전 150기인가요? 뭐 그 정도 좀 만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 건설한다라는 얘기가 아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이제 오늘 대신증권에서 내년도 굉장히 좀 좋다라는 평가를 내가지고 오늘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LG 이노텍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한 이제 두산 바켓도 오늘 출발이 좀 상당히 좋은 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방송하는 걸 듣고 있나 봐. 왜요? 아, 아까 박세익 좀 막 뭐 미장 가야 되냐 막 또 싹 돌아가고 어딜 가 일로 와 가지 마. 아 미쳐 잘 해줄게. 아 진짜 오래된 무슨 어? 친구 단골집처럼 가봐야 아, 네. 없어 별거 뭐 이런. 그리고 그 요소수 관련주죠. 롯데정밀화학이 오늘도 강합니다. 오늘도 한 2.2% 이상 올랐고요. 한화가 뭐 굉장한 실적 서프라이즈 기록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3% 이상 주가가 좀 좋게 한화? 네, 한화 지주사. 그리고 NC소프트가 출발했는데 마이너스 8% 아마 리니지 W에 대해서 좀 확신을 못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좀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정도는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S-OIL이 오늘 그 국제유가가 OPEC 플러스 회의 앞두고 급락을 해가지고 3% 빠졌어요. 국제유가.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0.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좀 빠지고 있고 거의 뭐 전 업종 거의 전 기업이 대부분 다 좀 강세 보이고 있다라고 코스피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2차전지가 좋습니다. 2차전지랑 게임 이 두 섹터가 지금 강하게 시장을 여전히 리드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고 오늘도 출발이 좋은데요. 에코프로비엠이 2.8% 카카오게임즈가 3% 정도 주가가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OLED 소재 업체죠. 덕산 네오룩스가 3.79%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빠지는 기업은 이제 위메이드, 뭐 컴투스, 데브시스터즈 같은 일부 게임들인데 네, 정말 네. 뭐 NFT다 뭐 이래가지고 좀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일단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오늘 진짜 NC소프트 하락이 제일 눈에 띄네요. 네. NC소프트만 지금 혼자 좀 빠지는 것 같고요. 참 NC소프트 계속 악재 터지네. 그죠? 네? 뭐 이자도 많이 받았더만 보니까 장사 잘한 거 아닌가. 자, 네, 회사 돈으로 받았습니다. 아 회사 돈도 받은 게 아니라 개인 돈이잖아. 개인 돈. 아 그러네. 그리고 오늘 이제 카카오페이는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3% 정도 주가 좀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브가 전환사채를 좀 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 약간 빠지고 있는데 두나무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두나무에 이제
그 두나무에 한 5천억 정도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 가치 계산해 보니까 두나무가 그렇게 계산하면 20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가치가. 그래서 아, 네.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 하이브는 전환사채 발행으로 약간은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코스피는 3,008포인트 정도 기록하면서 플러스 32포인트, 예, 정말 오랜만에 강세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코스피는 1013포인트, 아, 코스닥은 1013포인트, 플러스 8포인트. 그리고 오늘 외국인 투자들은 일단은 매도는 하진 않고, 뭐 소폭 매수인데요. 전기전자 업종을 149억 정도. 사실 어제 매도가 좀 많긴 했는데, 대부분의 매도가 좀 카카오뱅크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어요. 네. 네, 그런 거 좀 제외한다면, 오늘 그 전기전자 또 서비스 업종 아마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로 좀 매수가 추정이 되는데 대표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여전히 금융주 쪽에 대해서는 좀 일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관 투자들은 거의 전 섹터 다 매수인데 유일하게 좀 서비스업, 서비스업이면 아마 NC소프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아마 아. NC소프트 매도는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서비스 업종 보면 외국인은 사거든요. 네. 기관이 유일하게 이 섹터만 좀 팔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관 투자들의 매도가 NC에 좀 집중되지 않았나 이렇게 아, 추정이 네이버도 됩니다. 좋네요. 예. 그리고 어제 이제 요새 아까 이제 박병철 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선물 가지고 정말 외국인들이 그냥 가지고 놀더라고요. 시장을 보면 그냥 아. 샀다 팔았다 반복하면서. 근데 일단 오늘은 1485억 정도 아. 일단 아, 5계약 정도 일단 네. 매수는 오전에 들어왔습니다. 아, 린지 W에 대한 반응이 되게 저 이용자들한테 안 좋은 안 좋은 게 실제로 글들이 많이 있네요. 예를 들면 어떤 글인데? 그 뭐 수면 유도 프로그램 아니냐고. 수면 게임하다 졸리면 어떻게 해? 아니 근데 나 확정한 건 아닌데 게임 행사 내 사회 저 들어왔어. 게임 행사? 어. 웬 게임 행사를 내가 그, 내가 개미를 뚠뚠해서 네. 초반에 작년 여름에 아, 딘딘한테 네. 그렇게 주식 하려면 던파를 해 딱 그랬잖아. 던전 앤 파이터 몰라? 안 뭐 이름 들어봤어요. 아 던파 모르는구나. 내가 옛날에 던파 좋아해. 던파 그때 던파 무슨 게임 행사에 날 초대했더라고. 아 그래요? 일산 킨텍스에서 뭐 하는데 어... 근데 50대 중반 아저씨 게임 행사에 왜? 그것도 밤에 하더만 그런 거는. 어 그건 좀 아재들이 하는 게임이에요? 던전 앤 파이터는? 오래됐긴 했지. 에... 꼭 그렇게 뭐 그러려고 그래. 계속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은 일단 가장 좀 센 섹터는 여전히 그 요소수 관련 기업들이 지금 아직도 그게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돼서 뭐 비료 업체들이 여전히 강합니다. 오늘도 남해화학이 한 9%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고요. 네. 원자력 발전소 관련 기업들도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 다 중국 영향이죠. 이제 두 섹터가 다.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카카오가 사실 카카오가 좀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영업이익은 네. 기대에 훨씬 못 미쳤지만 그래도 주가가 좀 선반영했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 주가 오르고 있고 남북경협주도 오늘 좀 이제 아마 비료 섹터에 포함이 돼서 아마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업체들도 어제 사실 LG화학이 좀 쇼크를 받았죠. 한 5% 가까이 빠졌는데 오늘은 다시 2%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대표주도 다 좋고요. 뭐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급등까지는 아닌데 대부분 한 1% 가까이 주가들이 다 오르고 네. 있습니다. 뭐 해운주, 뭐 또 항공주, 리오프닝 관련주도 좀 좋은 모습이고 그래서 뭐 거의 전 섹터의 반등이고 좀 빠지는 섹터가 그나마 건설기계 쪽이 조금 일부 빠지고 있고요. 폐기물 처리, 그다음에 육계 관련주인데 마니커가 좀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마니커가 뭐, 빠져요? 예, 마니커가 한 5% 빠졌는데 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마니커는 안 되는데 마니커가 안 되지. 오늘 좀 아, 가장 좀 안 좋네요. 빠지면 섭섭하지 우리. 닭고기는 마니커. 네. 네. 그 정도 하락인데 뭐 크게 특징은 없습니다. 예, 네, 전체적으로 하여튼 시장 분위기는 좋다. 네, 굉장히 좀 오늘은 일부 반응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부 기업들 네. 빼고는 뭐 괜찮다 네. 정도로. 오늘은 뭐 네. 전차가 다 괜찮네. 네, 삼성전자, 현대차 앞서거니 뒤서거니. 네, 아주 뭐 이렇게 탄력적인 건 네. 아닌데요. 카카오, 네이버도 괜찮고. 네. 미국은 못 가게 한다 이거죠 지금. 아. 발목 잡는. 이런 식은 곤란한데. 네? 그럼 또 있어야 되는데. 발목 잡는데. 자, 그리고 또 주요 리포트들 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오늘 이제 국내 주택 시장에 관련된 이제 건설 쪽 좀 한번 사보자라는 보고서 나왔는데 KB의 장문준 애널리스트고요. 여전히 뭐 좋다. 그래서 내년도 대형 건설주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좀 내용이고. 일단 내년 2월 이후부터 재개발 재건축 분양이 본격적으로 좀 재개될 걸로 전망을 해줬고요. 1, 4월 달 강한 분양 나왔지만 하반기에 좀 분양이 부진했지만 내년도엔 좀 정상화 될 수 있다. 특히 대형사를 주목해야 되는 게 네. 지금 대형사 그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0%까지 시장 점유율이 올라갔고 이 현상이 좀 가속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형사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택 공급 선행 지표가 이제 대형 건설사 주택 건축 부분 수주 잔고와 건축 인허가인데 네. 이 면적들도 다 증가하고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최근에 시장 가격하고 분양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좀 벌어져 가지고 분양 시기를 이제 미루는 데가 되게 많은데 네. 그건 내년 2월부터 아마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로가 된대요. 네. 그 이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분양가 책정 다시 해 가지고 분양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뭐 이렇게 좀 부진할 때 비중 늘려보자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의 백두산 연구원님이 이제 연간 전망을 했는데 은행업종도 되게 이렇게 참 은행업종도 이렇게 주주분들은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마치 그 한국 증시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실적은 역대급인데 네. 주가는 잘 안 가는 이제 대표적인 좀 섹터인데 2022년도에도 영업이익이 9% 증가할 걸로 보이고 올해는 좀 일회성 이익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일회성 이익이 없이 그냥 견조하게 계속 이익이 늘 걸로 봤고 대출도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ROE라 그러죠. 자기자본 이익률이 현재 10%. 보통 ROE 10%면 PBR 한 배 정도 주거든요. 근데 지금 0.44배밖에 안 되니까 그냥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은행 업종에 대해서. 그 은행주도 또 미국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잖아. 네. 네. 사상 최고치예요. 미국장 가요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가든지 못해. 정 프로가 일단 가봐. 제가? 먼저 보내봐. 첫 구경을 일단 보내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아, 미국 시장 한번 가봐요, 여러분. 네. 응? 알겠어요. 여러분. 자기 주식이 한 3분의 1만 미국 주식으로 바꿔봐봐. 그 다음에 우리 첫 구경으로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봅시다. 미국장 반응 보고. 어. 정 프로가 이기란 미국장이 이기나. 미국장까지 한번. 변동이 가능할지 한번 네. 제가 테스트를 그럼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은행 업종은 어쨌든 싸다. 그리고 내년도에 배당 성향도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단 한번 비중 늘려보는 것도 좀 좋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에 SK 증권의 한대원 애널리스트가 뭐 저번에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거의 뭐 국내에서 뭐 이렇게 암호화폐 전문가로 좀 불리고 계신데 네. 이제 이더리움 가격마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523%나 지금 급등을 해버렸고요. 근데 이더리움이 이제 강한 이유는 NFT의 핵심이 이더리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런던에 하드포크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하드포크가 블록체인 망에서 그 효율성 높이는 업그레이드 작업이래요. 네트워크 같은 거 개선하고. 하드포크.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를 통해 이제 수수료가 되게 높았는데 이걸 낮췄고 난이도도 되게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이더리움이 소각이 좀 잘 되고 있어가지고 이더리움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점점 물량들이. 그래서 자사주 소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더리움이 지금 계속 소각되고 있대요. 아 그래요? 특히 이제 오픈씨라고 그 NFT 거래 플랫폼 세계 이제 대표적인 건데 여기서 9만 3천 개 이더리움이 지금 소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 NFT 열풍도 이어지고 또 최근에 디파이라고 네. 이게 이제 탈중앙화된 뭐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인터넷 그냥 연결만 하면 그냥 정부나 기업 같은 거 거치지 않고도 금융 서비스 할 수 있는. 여미사님. 네. 코인 해본 적 있어요? 아, 저는 안 해봤어요. 없죠? 네. 없는 게 솔직히 조금 티가 나네. 네. 왜요? 네? 디파이라고 뭐 이런 정프로도 잘 알고 잘 알아요. 근데 그쪽에 블록체인 쪽에 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네, 네. 그런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더라고. 네. 이더리움이죠. 아, 그죠? 이더리움은 대부분 네, 왜냐면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그런 역할들 아까 네. NFT, 네? NFT.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대장으로서 그냥 그러니까, 상징도 그렇지. 있고 뭐 제일 처음 시작했으니까 네, 그런 건 있는데 기술적이나 여러모로 볼 때는 이더리움이 훨씬 더 네. 좋다는 그렇죠. 얘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사실 저도 사실 없습니다. 아 근데 한번 해볼래? 코인? 코인도 괜찮아 여러분. 자, 추천 좀 해줘봐요. 그럼 뭐 들어갈까 한번. 아 뭐부터 해야 되지? 일단 그 저
어디 들어가서 계좌부터 터야 되는 거죠, 그것도. 코인하려면 네. 뭐 빗썸이니 무슨 저 이런 데 들어가서 업비트 같은데 네. 코인으로 갈까? 네. 아니 그나저나 네. 코인할 기회도 없어. 아니 거기서 하면 되나? 오지 말래는데? 오지 말래. 코인. 거기서 오지 말래. 아, 오지 말라면 더 가고 싶은 게 사람 심리요, 여러분. 아니 네. 미국 가서 돌아오지 말라고. 아 근데 또 걱정하시는 게 아 그런 뜻이야? 미국장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미국장 오지 말라는 게 미국만 망하면 괜찮은데 미국 망하면 결국 전 세계 우리나라도 망한다. 그래서 안 오는 게 좋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뭐 테스트를 안 해본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엔비디아 아시잖아요. 저희 보내줬잖아 근데 엔비디아 놓아줬고 그 다음에 이제 퀄컴 제가 이제 잡고 있는데 퀄컴 야 두 주식이 진짜 극명한 대비를 보이는데 엔비디아 퀄컴 와 엔비디아나 하여튼 잘 나갔습니다. 네 퀄컴도 이제 조만간 놔줘야 되겠어요. 놔주는 날 얘기해. 바로 사버린다. 아니 오지 말라는데 그렇게 많어. 절대 비트코인 오지 말라는데. 조용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실 거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더리움도 이제 ETF 승인도 좀 기다리고 있어서 좀 좋은 흐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직 뭐 현실화된 건 아닌데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김성근 애널리스트가 주 4일째 도입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여당 후보 입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대선까지는 남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권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이게 또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공부는 해볼 필요는 있다. 네. 그런 내용이고 이게 9월부터 스페인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주 4일? 예? 네? 주 4일? 주 4일을 그러니까 다 한 건 아니고 시범. 시범적으로 그 노동 시간을 지금 주 40시간이잖아요. 이거를 32시간으로 축소시키는 방안을 3년 동안 앞으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시험을 해가지고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토스뱅크가 지난달에 시작을 했어요. 4.5일째를 시작을 했고 SK그룹은 월 2회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기업들은 하고 있고 하겠는데 예. 이 정도 토스 SK하고 그러니까 시범 이제 여기는 완전한 뭐 4일째는 아닌데 네. 어쨌든 이제 일부 좀 하고 있고 아이슬란드는 그 전체 그 노동 인구의 80% 이상이 기존 40시간보다 축소된 시간을 이미 이제 적용을 받고 있는데 네. 2015년부터 5년 동안 주 4일째 시험을 해봤대요. 네. 100개 기관하고 2,500명이 그래서 전체 노동 인구의 1.3% 결과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생산성도 더 개선됐고 직원들의 웰빙도 나아지면서 뭐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어서 여행 레저 업종이 굉장히 좀 좋았다. 이런 좀 내용인데 다만 이제 우리 뭐 한국에서도 예전에 주 5일제로 전환된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2003년도에 근로계조법이 이제 통과된 이후로 2004년도에 공기업, 금융, 대기업부터 적용돼서 네. 2011년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5인 사업체까지 적용됐으니까 그렇지.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주 4일제가 된다고 해도 당연히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기업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아 그렇죠. 예. 네, 그런 네. 점까지는 그 주 5일째 전에 우리가 토요일 날 근무를 하루 종일 한 게 아니라 반공일이라고 했잖아요. 반공일. 네, 네. 아침 그러니까 점심까지만 했죠. 그래서 그게 되게 불합리했었어. 그러니까 뭐 나갔다 회의 한번 하고 뭐 부장님이 점심 먹자고 점심 먹으면서 짜장면 먹고 당구 치고 나오고 근데 또 일 많이 하는 사람은 또 평일처럼 일하기도 네. 하고 아~ 그랬다고 아~ 자 하여튼 이제 주 4일 실험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네. 보겠습니다. 뭐 해외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어제 나왔던 보고서 중에 그 이은택 연구원님 있잖아요. KB에 이제 그 제목이 뭐냐면 이제 연결된 건데 사실은 오징어 게임 9편을 하루 반에 보는 게 지금 가능해진 시대다. 제목이 그건데 예전에 우리 그 드라마 보려면 일주일 기다려서 2편 봤잖아요. 그렇죠. 뭐 월화 드라마 이런 식으로 사실 봤는데 지금 오징어 게임 그냥 빠르면 하루에도 다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맛만 먹으면 네. 예. 그런 시대가 됐는데 기술혁명의 영향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는데 기술혁명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실업률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다는 쿠팡맨이라든가 아. 유튜버라는 또 새로운 직업이 사실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노동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뭐 태어났다면 주말 휴일은 없었죠, 사실은. 계속 일해야 되니까. 생산성도 안 나고. 조선시대는 휴일 없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선시대요? 네. 그냥 아니, 있죠. 왜 없어요? 조선시대 휴일이 있었나요? 아니, 그 조선 사람들은 그럼 다 기계야. 모르겠네. 아니야. 매일매일 휴일이었어요, 그냥. 이게 저. 아, 매일매일이요? 좀 갈다가. 아, 조선시대 일단 양반이란 사람들은 매일 아, 휴일이고. 그렇죠, 그거. 어? 양반은. 아, 진짜. 예, 네, 휴일 있죠. 휴일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휴가도 내가. 그리고 뭐 저. 저 뭐 세종 때인가 뭐 출산 휴가도 엄청 주고 그랬다는데 세종 때? 예. 아, 세 맞아요. 세종 때는 그랬던 거 뭐 출산 휴가도 주고 뭐 저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 휴가 주고 막 이랬대요. 아, 그렇지. 3년 상이지. 그럼 일단 6년은 확보하고 들어가니까. 아, 거의 초막 찍고 뭐 그러지 말고 거의 텐트 치고 그냥 전원생 하는 거야. 예. 휴가는 있었던 걸로. 네.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술혁명을 하게 돼서 이제 노동 시간이 그러면 어쨌든 줄어들게 되잖아요. 계속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 여가 시간이 남게 되니까 레저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싼 레저를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상 근데 콘텐츠는 저렴한 가격으로 내가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지면은 콘텐츠가 결국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드라마, 영화 이 콘텐츠 제작회사들 게임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요 흐름과 좀 연결해서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참. 오늘 이제 증시 일정 말씀 안 드렸는데 네네네. 오늘 이제 인텔의 새로운 CPU가 출시가 되고요. 알도레이크라는 이제 CPU인데 이게 DDR5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한번 주목해 보시고 오늘 애플 TV 플러스가 이제 한국에 출시가 됩니다. 애플 TV 네. 플러스요. 월 6,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6,500원 네. 반값이네. 가격이 그 정도 넷플릭스에? 하는, 네. 넷플릭스 반값이죠. 넷플릭스 반값이죠. 네. 정확히. 콘텐츠도 많이에요. 콘텐츠도 콘텐츠도 별거 없어? 애플 TV 플러스 오늘 출시? 오늘 출시입니다. 네. 애플 아이폰하고 뭐 연결돼요?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아이폰에서는 다 볼 수 있어요. 아이폰 뭐. 하긴 넷플릭스도 아이폰에서 나와. 네. 네, 그렇죠. 이게 아이폰이랑 왓챠도 나오고 다 나와. TV 연결하면 또 다 되고 하니까. 자, 애플 TV. 점점 구독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다 샌다니까. 네, 구독 견제. 아, 그래서 제가 이거 구독 중지 이 앱 하나 제가 만든다니까요. 좀 지원을 좀 해주세요. 중지 앱이 뭐예요? 서브 스탑이라는 앱 이름도 생각이 났어요. 뭐래? 서브스크라이브 스탑. 그러니까 구독을 중지한 내가 구독한 수많은 서비스들 나도 모르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부가 서비스, 뭐 통신 부가 아, 이게 많잖아요. 진짜 나도 캔슬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계속 나가는 돈들이 있다. 아, 너무 아깝지 않아요? 네, 그런 거 단지 스탑 시키는 앱을 내가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펀딩 받겠습니다. 네. 대표이사 경영 금지인 거 모르나? 아, 그렇게. 어? 정프로 대표이사 경영 아, 우리, 금지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만들면 되죠. 경영 금지. 예. 네. 네? 서브 스탑 어때요? 원래 이름은 괜찮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꾸 서브웨이 생각이 나서 좀 아 네 아 그런가 네 안 되겠네 그러면 아 그리고 아무튼 또 오늘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오늘 이제 유가에 또 영향을 주니까 지켜보시고 하이브가 이제 오늘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주주분들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정까지 네, 우리 영기사님과 함께 쭉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알려드리면 코스피는 0.97% 플러스고요. 그리고 1% 플러스고 코스닥은 0.86% 뭐 아직까지는 괜찮게 네, 아직까지는 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가 좋네. 자동차 네. 네. 자동차 괜찮고 네, 네이버 괜찮고 네 플랫폼 IT 뭐 자동차 이쪽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내드린 업종들 조선의 국모님 한번 더 모셔야 되겠다. 아 조선 괜찮아요. 조선주 며칠 줬더니 어 또 찌릿인데 아 한국조선의 향 같은 건 괜찮구나. 네 보내드렸던 두산중공업 LNF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 좋습니다. 보내드리고 네.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가장 세게 네. 보내드렸죠? 보내드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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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주분들은 정부 중국 보내는데 나한테 진짜 뭐 햄버거라도 한번 사야 돼 진짜 나 때문에 이렇게 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예전에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든지 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그다음에 금융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